할 수 있다. 금고 여는 거 할 수 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빨리 빨리 가서 열어. 과연 어떠한 희귀한 아이템이 있을지 정말 두근두근 설레는 걸.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Ship Graveyard Simulator. 배 무덤 시뮬레이터라고 해석할 수 있는, 스팀에 지금 현재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데모 버전의 게임입니다. 지금 데모여서 그런지 막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춘 게임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뭐냐면은 버려진 배들이 해안가에 널브러져 있는데 그것들을 주문해가지고 제 소유로 한 다음에 그걸 해체 작업하는 게임입니다. 해체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는 거의 다 고철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거를 다 해체하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시뮬레이터로 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슬롯으로 새 게임. GI 게임즈. 와, 이렇게 버려져 있는 배들이 많다니. 이게 다 내 건가? 근데 이렇게 버려진 배들도 따로 이제 소유권을 사야 되나봐요. 실제로 난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데 이렇게 게임으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지 않습니까? 튜토리얼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봤으니까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게 제 집이에요. 아주 아담하고 깔끔하지 않습니까? 하우스 플리퍼 하다가 이거 하니까 왜 이렇게 집을 다 때려 부수고 싶냐. 그리고 이것이 저의 자동차. 자동차를 타고 쭉 앞으로 가서 여기에서 내려줘요. 자, 1번을 들으면 기본적으로 망치를 쓸 수 있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빛나는 부분을 싸대기 때려주면 이게 약점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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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주면은 아이템이 나와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고철들이 나오죠. 지금 제가 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이 얻은 아이템들을 가지고 빠르게 뒤로 가서 고철 상인에게 팔면 됩니다. 이 아이템들을. 아저씨! 여기 이거 사주세요. 32원. 32원에 팔 수 있어요. 지금은 튜토리얼이어서 상인이 2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마다 또 가격이 다르다고 하네요. 자, 이분에게 방금 팔아서 번 돈 32원을 가지고 셋톱을 구매해줍니다. 이게 쓰면 쓸수록 날이 닳아서 성능이 저하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날을 갈 수도 있대요. 25달러 주고 원가가 30달러인데 미친! 날강도 아니야? 자, 이제 남은 2원을 가지고 뭐하냐, 컴퓨터에 가서 배를 부를 수 있어요. 1일 쓰는데 1달러 예약. 물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이거는 그냥 튜토리얼 데모 버전 게임이기 때문에 가격 설정을 제대로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내일 아침 8시에 배가 돌아오는데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이미 10시 넘었잖아요. 아침까지 뭘 하느냐. 그냥 자면은 좀 섭섭하잖아? 바로 자지 말고. 아, 뭐 물론 바로 자도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 8시에 일어나지는데 저희는 할 게 많아요. 이 세상 천지에 널려있는 모든 아이템들을 다 부셔줄 겁니다. 저희가 굳이 배를 구매하지 않아도 여기 주변에 보면 아이템들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렇게 주섬주섬. 넌 뭐여 이놈아. 어디에서 지금 내 눈앞에서 반짝이고 있어. 큰일 날라고. 이런 것들까지 다 부서지진 않습니다. 그냥 조그만 것들, 뾰족 튀어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부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 부술 수 있게 구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 부서져요? 이렇게 가까이 가서 초록색, 흰색으로 빛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부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엄마! 어!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를 뻔했어. 저번에 발헤임에서 나무 깎다가 나무에 깔려 죽었거든. 아, 이렇게 하는 거 맞구나. 좋아. 싸늘하다. 나무에 깔려서 죽을 수도 있어? 촉촉촉. 자, 이 정도 했으면 됐어. 그냥 걸어가자. 차로 가는 게 더 느리다, 야. 아저씨! 고철 갖고 왔어요. 다 팔아. 210달러.
돈 벌기 참 쉽죠. 이제 자자. 자고 다음 날이 되면 뿌 패선이 왔죠요. 패선 치고는 굉장히 상태가 좋아 보이는데. 자, 이제 자고 일어나서 내 차가 여기 정박돼 있은께. 정박이라고 하네요. 주차되어 있은께. 차를 타고 패선이 정박되어 있는 곳으로 딸려 딸려. 멈춰 멈춰 멈춰. 자, 망치를 들고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부셔주면 됩니다. 정말 재밌겠죠? 정확히 3초 뒤에 질입니다, 이 게임. 3, 2, 1. 아, 언제 다 부수냐, 이거. 아, 지루해. 얘 부수다 보면은 레벨업을 하거든요? 왼쪽 위에 레벨업 게이지 차는 거 보이죠? 어, 레벨업 했네. 이러면은 이제 스킬 창을 열어서 스킬을 찍어주면 됩니다. 지금은 톱을 안 쓸 거니까 망치 위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하죠. 망치 데미지 10%, 망치 속도 5%. 이 슬롯은 뭐냐면 인벤토리인데, 이제 인벤토리 이렇게 잠겨져 있죠? 배낭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이제 자동차 트렁크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거를 돈 줘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라 스킬 포인트로 늘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야 이거? 뭐지? 뭐요? 에이, 통이 꽉 차있네 이거. 어? 아주 튼실하네. 뭐야, 통이 왜 이래? 구현이 이상하게 돼 있어 이거. 뭐 데모니까. 상위 계층의 도구를 얻기. 아, 이 강철 기둥 많이 단단합니다. 이게 보면은 부서지는 도구가 아래쪽에 표시가 되는데, 지금은 별 한 개짜리 망치로 이걸 부술 수 있다 나오지만, 여기는 별 두 개 이상부터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 아무리 내리쳐도 이제 망치가 달지 저게 부서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부숴서 빨리 돈 모아가지고 좋은 도구로 갈아타는 수밖에 없어요. 어, 이제 슬슬 토 나오는데? 상자는 왜 있는 거야? 상자를 부순다고 뭐 나무를 얻을 수 있다거나 안에 뭐가 들어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 뭐 레벨업 하긴 좋네. 오, 이건 안에가 비어있네요? 오, 아, 이건 구현이 제대로 돼있네. 아, 얘네가 할 줄 아는데 그냥 안 했던 거네. 데모여가지고 안 건드린 거다. 자, 지금 레벨이 5네요? 망치 데미지 10으로 슈퍼 히트 단 한 번에 치기로 3배의 데미지를 입힙니다. 사용하려면은 우클릭을 누르세요. 오, 마마마야. 망치 데미지 10% 또 증가. 스킬 포인트 많이 주네. 하야! 아, 오른쪽 아래에 스태미나가 차고 있군요. 아, 한 번에 강하게 내리치기를 쓸 수 있지만 쿨타임이 존재한다는 거. 그러면 약점에다가 세게 내리치기를 쓰면? 오, 바로 부서지네? 와, 어, 이 스킬을 쓰려면 약점에다가 써야 되네. 인벤토리 공간이 없다고? 이런 이런 인벤토리에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트렁크에다가 옮긴다. 아, 좋아요. 약점을 찾아서 한 번에 하야! 약간 뭐 빈틈의실 찾는 것 같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귀멸의 칼날 그 극장판 나왔길래 봤는데, 아, 뭐 다들 되게 그 누구요? 눈 무섭게 생기네. 걔 눈물을 흘리면서 봤다는데 난 잘 모르겠어. 보세요 여러분들도. 재미는 있어요. 네, 랭고쿠요. 제가 사람 이름을 잘 못외워서. 오, 나무 상자. 이 안엔 뭐가 있을까요? 잠금 해제하는 락픽 도구를 구입? 아, 또 이거 사와야 되나? 아니, 어차피 폐품인데 이거 문 부수면 안 돼? 망치가 약해. 지금 한번 갔다 와볼까요, 그러면? Nope, nope, nope. 아, 열어! 아니야, 요즘 화가 많아진 것 같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 목표 지점이 뭐야 이게? 작업장. 나만의 작업장을 만들 수 있구나. 녹슨 강철 10개와 구리 6개 그리고 400달러가 필요하군요. 재밌겠다. 작업장 빨리 만들어보자. 녹슨 강철 나 3개밖에 없는데? 아, 트렁크에 더 있지.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 아, 일단 그냥 다 팔어.
400달러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트렁크에서 아이템을 꺼내면은 대충 맞겠죠? 허! 구입! 오옷! 호우! 작업장이 생겼어요. 재료를 조합하고 녹여서 새로운 합금을 만드십시오. 금속을 내가 마음대로 제조할 수 있단 말이야? 용광로 근처의 창고를 사용해 재료를 보관. 작업장을 확장하여 새로운 용광로 용해 옵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갓겜! 왜 깜짝이야, 뭐야 이거. 와, 너무 제대로 되어 있는데? 레서피, 천도, 그리고 녹슨 강철과 구리를 이용해서 비합금강을 만들 수 있고 그냥 멀쩡한 강철과 주철을 이용해서 주강을 만들 수 있어요. 일단은 돈을 좀 벌어야겠죠. 락픽 사야 되니까 좀 더 팔어. 442원 락픽 270원 버려진 배에는 항상 자물쇠로 잠긴 상자들이 있습니다. 가끔 운이 좋으면 값진 금이나 은을 발견할 수 있다고? 잠긴 문 뒤에서 숨겨진 비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사면 영구적이겠죠? 락픽을 사용하여 닫힌 상자 문을 여십시오. 상자마다 난이도가 다름. 락픽이 부족한 경우 도구 상점에서 더 구입하세요. 뭐? 소모품이야? 어? 락픽이 이제 한번 구매를 했으니까 락픽 쪼가리는 하나당 10달러네요. 오오. 나 지금 4개를 갖고 있네. 오케이. 자, 빠르게 차를 타고 빨리 금 캐러 갑시다. 나 이거 못 참아. 비밀 상자는 언제나 날 흥분하게 하지. 야, 이게 뭐 부술 때 나오는 효과음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효과음을 많이 줄여놨거든요. 그랬더니 차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네요. 아니, 부술 때 효과음이 너무 커! 자, 이 정도 소리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음향 효과만 19에 100으로 올려볼까? 어디 좋을까? 아이고! 소리 개커, 진짜. 자, 이제 락픽을 얻었은 게 열어보자고! 무엇이 있을까? 뭐 어떻게 하라고? 어? 뭐 어떻게 하라고? 물음표? 아, 스페이스바가 여는 걸 시도하는 거군요. 열었다! 야, 금 있다며! 어? 아, 로커도 다 잠겨있네. 뭐야 이게. 아니, 알코올을 누가 이따위로 쌓아놔. 와, 이러고 배가 여기까지 온 거야? 야, 씨. 알코올드 대단해요. 헉, 알루미늄도 있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오케이. 철. 알콜, 알콜. 알콜이 은근 많이 있네. 어? 뭐야, 이거. 녹슨 가판보도 있네? 왜 안 부서지지? 아, 이걸로 자르는 거구나. 뭐 어떻게 하라고. 옆에 또 잘라줘야 돼? 우와! 우와! 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자를 수 있네? 그니까 여기 끝에서부터 오! 오! 이 끝에까지. 오! 와, 이거 되게 신박하네, 게임이. 어딜 자르냐에 따라서 나오는 아이템 개수가 달라요. 대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아이템이 4개가 우리 4개가 탁 3개밖에 안 나왔는데? 뭐야, 나머지 하나 어디갔어? 뭐야, 사기당했어! 완전 끝부분! 벽을 뚫어서라도! 왜 굴이 3개밖에 안 주지? 나머지 하나는요. 아이, 너무하네. 오, 해질녘의 바닷가는 언제나 아름답죠. 뭐야 이거. 구리가 왜 바깥으로 나와있냐? 자식들, 탈출하려고 시도했구나. 아, 이게 벽 바깥으로 나갔나보다. 맞네. 캐비넷 자체도 부술 수 있나요? 이렇게 허접한 소리 나면은 안 부서지는 거거든요? 안타깝게도 캐비넷에서 못 부수나 봅니다. 와, 똥겜이네. 야, 아니, 바로 옆에 있는 철들은 다 자르면서.
어떻게 캐비넷을 재활용 못해? 너무한 거 아냐? 좋다실이에요. 마스터 잠금을 여는 기능을 잠금 해제? 와, 이거. 잠깐만, 스킬. 스케일이 있어? 보고. 아, 락픽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구나. 마스터 잠금 해제. 아! 아니, 다른 걸 올리지 말고 이걸 올렸어야지. 퓨엉? 어떡하냐, 이거? 아씨, 큰일 났네. 야, 이거 금고 어떻게 해? 나 이제 레벨업 못하는데? 좋은 생각이 났어. 좋은 생각이 났어. 점프!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부수자. 야! 부술 거 나와봐. 여기 쓰레기들만 있냐? 어, 여기 있다. 부셔. 다행히 조금씩 레벨업 하는군요.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부술 수 있는 거 다 찾아봅시다. 이런 것도 부서지나요? 안 부서지네. 크고 아름다워. 우뚝 솟아있어. 하야! 부서질만한 게... 합금을 제조하면은 경험치를 주지 않을까요? 어? 한번 해보자. 조제에도 경험치 줄 것 같죠? 만들어보자. 안녕, 잘 있어. 녹슨 강철과 구리. 다음에 천독 내려. 튜토리얼 완료! 이제 튜토리얼이 끝난 거야? 게임에서 잠금을 해제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레벨을 올려 새로운 선박과 레서피에 대한 접근을 얻으십시오. 주문을 완료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세요. 그 작업을 모두 완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주문이 매일 표시됩니다. 와, 비합금강 개멋있게 생겼다. 보라색으로 빛나는데요? 방사능이세요? 이거랑? 이거. 주강! 주강! 1500도. 나 지금 경험치 오른 거야? 근데 이거 만들어서 뭐해? 비합금강? 팔면 비싸게 팔려나? 비싸게 팔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야? 56원. 128원. 비슷한데? 알루미늄. 그러게? 이거 시세가 변할 수 있구나. 이게 초록색일 때 값이 많이 나가는 거고 빨간색일 때 값이 저렴하게 나오는 건가? 팔지 말고. 새로운 주문이 가능하대요. 혹시 배를 주문하면 저 배가 안 없어지고 옆에 생기나? 그러면 다른 주문도 한번 해봅시다. 해고가 있네? 아, 이걸 해고해야 다른 거를 주문할 수 있구나. 아, 나 금고 어떡하냐. 아, 근데 이게 저도 금고를 너무 열고 싶은데 이거 업그레이드 하려 1, 2, 3, 4, 5, 6, 7 레벨업을 3번 해야 되거든요? 엄마... 포기하자. 저기에 뭐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야? 퀘스트 목표 지점이 이상한 곳으로 찍혀있는데요? 누구세요? 관리자. 주문을 선택하십시오. 주문을 받지 않을 경우 매일 새로운 주문이 표시됩니다. 주문 비합금강 10개. 보상 레벨업. 레벨 1업. 여기에서 레벨업을 쉽게 할 수 있네. 비합금강 10개로 해서 480원을 얻자고. 일단 레벨업을 8업을 찍고 그 다음에 퀘스트를 깨서 바로 9업을 가면은 금고 여는 것도 꿈이 아니야. 이거 경험치를 주는 게 아니라 레벨업을 시켜버리네요. 이거 약간 개념이 이상한데? 주변에 부술 수 있는 거 있을 거거든. 하야! 좋아, 조금만 더 부수면 레벨업이다. 어? 야, 레벨업 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빠르게 돌아가서 집이 어디요? 10개의 비합금강을 만들자고. 이거잖아. 나 지금 몇 개 있냐? 비합금강. 뭐야, 10개 있네? 바로 달려가서? 왜 이렇게 멀어? 쓸데없이! 아저씨! 여기요! 어! 바로 레벨업 했어! 또! 이 사람은 주문이 없다고? 아니! 다른 사람을 찾아야 돼! 우리 이거 8시 전까지 빨리 맞춰야 된다고! 달려! 마을이 되게 넓네, 생각보다. 비합금강 8개. 녹슨 강철. 그냥 녹슨 강철을 주자. 아니, 레벨업을 시켜주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비합금강보다 녹슨강철 10개 수락하고 녹슨강철을 빨리 파밍을 합시다. 녹슨강철 내놔요. 10개? 오케이. 달려! 레벨업 하는 거 꿈이 아니야! 할 수 있다! 금고 여는 거 할 수 있다! 레벨 10! 자, 이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빨리, 빨리 가서 열어! 빨리 금고 열 수 있어, 이제! 차 일로와. 가! 이게 왜 안 타는 거야, 이거 멍청이. 달려... 내려.
과연 어떠한 희귀한 아이템이 있을지 정말 두근두근 설레는걸? 자, 천천히 열었다! 와! 와! 근데 왜 폐품으로 떠? 은 2개인데 그냥? 은과 금 2개. 대박 대박. 이거 얼마나 비쌀까? 와, 야 테두리도 금색이야. 빨리 가서 가격을 알아보자. 아저씨 저 금... 키웠어요. 얼마요 이거? 아니 금 2개를 겨우 378달러에 가져가려고 하네. 완전 개 날강도네. 하나당 189.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싼데요? 금이 가짜네. 폐품이어서 그런가? 14K였네. 배 3층 안 가냐고요? 엥? 배 3층이 더 있었어? 3층을 갈 수 있어? 저 위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오오! 어이 되게 세세히 봐야 되네 이거? 오 개봤노! 아직도 부술 게 남아있었다니. 뭐요? 아이템이 탈출을 시도하려 한다. 이건 어떻게? 어 뭐야 이것도 잠겨 있네. 열었. 아! 아, 야 상자가 아 힘이 세네. 야 스프링 짱짱하다 저거. 어? 사람도 날리고 말이야. 어우 은이 들어있네요. 대박. 야 이거 어떻게 부셔 이거. 망치를 새로 사야 되나? 일단 여기 완전 다 털었죠. 이제 배 보내고. 잘했어. 망치를 사야 되는데 지금 망치가 없어서. 망치 있나? 봐야겠다. 망치 주세요. 상점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아, 상점 업그레이드에서 더 좋은 아이템을 팔게 하려면 내가 돈을 써야 돼? 왜? 미친 거 아니에요? 비합금강 3개. 인프라를 돈 주고 사야 되나 봐. 내 집값 올리기 위해서. 아 이제 녹슨 강철과 구리가 모자라네. 환장하겠다. 잠시만요. 녹슨 강철이 부족한데요? 됐다. 구입. 똥땅띵 똥땅땅 땡땡. 오. 뭔가 그럴싸해졌어. 오. 앵글 그라인더 강철 망치 티어 2. 블루토치. 나 지금 돈이 얼마 있지? 200달러. 와, 내가 상점 업그레이드 시켜줬는데 제값 다 주고 파는 거 봐. 빨리 배 해고하자. 돈 더 나간다. 해고하고. 너무 비싼데 이거? 아 근데 200달러 지금 딱 있으니까 이걸로 하자. 8시에 배가 올 겁니다. 아이템을 다 어디다가 처분을 해야 되냐 이거. 인벤토리가 생각보다 되게 부족하다. 야 지금 스킬 포인트가 하나 있네. 차 슬롯을 늘릴까? 파괴된 물체로부터 두 배의 전리품을 얻을 확률이 25%. 이걸 빨리 먼저 찍어야 되나? 일단 차 슬롯 타고 딴딴딴 찍고 이렇게 가자. 망치 속도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한 시간 남았네. 그냥 빨리 잘까? 퀘스트 더 있어? 퀘스트 퀘스트. 이제 돈을 빨리 벌어야지. 구리 9개. 주철 9개. 구리로 하자. 나 아까 구리 많이 있는 거 확인했거든? 이게 돈을 주고 그냥 재료를 파는 거보다. 엥? 여기 또 뭐가 더 있네요? 막사? 프롤로그에 구현되지 않음. 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네 생각보다. 구리 구리. 자요. 레벨업도 했다. 아 이거 배달비도 받아야 돼. 겁나 뛰고 있잖아 지금. 다리 분질러지겠네.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배달비도 당연히 추가로 받아야지. 528. 녹슨 강철과 주강 4개. 막사가 있는 거 보니까 인력 고용도 되는 듯? 그럼 진짜 재밌겠다. 나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돈 벌 수 있는 거야? 자 주강 강철 주철 엔드 1500도! 왓? 아 깜짝이야 튕긴 줄 알았어 나. 왔다 엄청 커다란데. 1500도? 엥? 아 나 뭐야 은색 폐품을 넣었구나. 와 아 재료 날렸어. 정크. 아 보라색 정크 기분 나빠. 뭐야 저게. 짜증나. 레어 쓰레기. 일단 가볼까요?
중앙을 만들려면 강철이 필요한데 강철이 없으니까. 와, 배가 아니 생각보다 엄청 큰데? 배가 아까에 비하면 한 5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부피가. 우와. 뭐야? 아이, 멀쩡한 강철이네 이거. 빨리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무기를 무기랜다. 망치를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뻥. 망치 업그레이드 빨리 해야겠다. 금을 팔까? 아니야, 근데 순간적으로 편해질지 몰라도 이제 금을 쉽게 얻지 못할 겁니다. 엄청 후회하겠죠. 이건 뭐야? 전기 상자? 아, 불로 지져가지고 뗄 수 있나봐. 오, 다른 도구들도 빨리 사야겠네. 달고 나세요? 파사삭. 방금 그거 네모가 봤으면 나 죽였다고 지금.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더! 여기 금고가 있나 먼저 확인부터 하자고. 산업용 펌프, 와 이런 것도 있네. 올라가보자. 어? 잠겨있어. 오! 되게 좋아보이는 보물상자가 하나 있는데요? 뭘까요? 알콜, 은, 은. 화학물질? 와 이거 금색이네, 테두리. 금고, 금고. Where is 금고? 금고? Are you 금고? Nope. 알콜 하나. 이게 다야? 납! 새로운 아이템이 또 보이네. 어, 나 꼈어. 넌 못 지나간다. 뭐, 이거 어떻게 가? 똥겜. 와, 뜯을 거 진짜 엄청 많다. 어? 지하도 있어? 어? 이것 좀... 이것 좀 귀해 보인다. 와, 스테인리스 강! 오, 마마메야. 아이템 빨리 팔고 오자, 이거. 할렐루야! 일단 다 쑤셔 넣어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아니, 시간이 없지는 않은데 가져갈 수 있는 거 빨리빨리 가져가보자. 진짜 할 거 징하게 많네. 와, 뭐야 이거. 엥? 여는 상자였네? 소리가 어쩐지 이상하더라. 물탱크도 부술 수 있어. 지하는 다 털었나? 올라가. 가서 망치부터 바꿔오자! 요호! 잠깐만, 나 스킬 포인트가 지금 4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전리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이제 올라갔죠. 아유. 아이템 그냥 좀 팔자. 어, 퀘스트 매번 왔다 갔다 하기도 귀찮으니까. 아저씨, 팔고. 오! 천 달러가 바로 그냥 넣어버리네, 재료 파니까. 강철 망치. 예! 샀어요. 블루토치. 이것도 사자. 그라인더는 너무 비싸. 일단 블루토치부터 빨리 사자. 이 정도 팔면 되지 않을까? 어, 딱 되네. 좋아, 좋아. 원래 효율을 위해서라면은 당연히 퀘스트로 전해주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는 데모를 즐기는 거고 어, 짧게 짧게 빠르게 맛보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빠르게 사고 성능을 테스트하러 가봅시다. 으악! 부딪혀요. 올라가. 자, 쇠망치다! 이 말이야! 하야! 바로 이 맛이지. 아무도 이제 날 막을 수 없어, 쌤. 따! 와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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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 3급 아이템이 진짜 엄청 잘 나오네, 이거. 오, 예스, 베이비. 뚜시. 요호! 행운의 전리품 25% 아니었나? 왜 이렇게 잘 터지죠? 아, 지금 계속 두 배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나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어, 아이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러면서 좋아했네. 뭐야, 얘는. 이것도 해보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아, 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곳을 전부 다 까맣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어, 이거 되게 이거 진짜 신박하다, 게임. 이렇게 같은 곳만 지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정 부위를 까매질 때까지 다 용접을 해야 돼요. 용접이 맞냐?
오씨 한 방에 부서져. 야 어디가! 안돼! 똥겜. 행운의 전리품. 행운의 전리품. 야 강철만 지금 몇 개냐? 25개. 미쳤다. 인벤토리 부족해요. 촉. 아니. 벌써 이만큼이나 찼단 말인가. 돌아가자. 보람찬 밤이었다. 강철로 만들 수 있는 상급 금속들 다 만들고 갑 돌아갑시다. 어? 아 이거 여러 개 이렇게 넣을 수 있구나 한 번에. 와 찐것! 우수수수수수수. 아이 재밌다. 주강 4개 있으니까 녹슨 강철이랑 같이 들고 가면은 퀘스트 깨겠네요. 오케이 갔다 올게요. 아저씨! 자 퀘스트 또. 어, 뭐야 엄청 멀리 있어. 아니 마을이 생각보다 진짜 엄청 넓어요. 어디까지 가야 돼? 주강 8개, 구리 6개, 860원! 나 주강 몇 개 있니? 주강 개맨냐! 구리! 구리 하나도 없어! 돌아가. 구리! 구리 주세요. 구리구리. 하나도 없네. 이런 구리구리, 개구리. 아, 이거 인벤토리 어떻게 열어! 창고를 업그레이드 하래. 어떻게? 어떻게 해요, 임마? 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냐고! 아저씨, 저 업그레이드 어떻게 한대요? 좀 알려줘봐요. 작업장 위쪽에 있지 않았냐고? 아, 여기 있구나. 야장간 및 저장 공간. 녹슨 강철 10개와 구리 6개. 재료가 그렇게 빡세지 않네. 원래 업그레이드부터 빨리 싹 다 하고 왔었어야 됐는데 내가 지금 좀 순서를 잘못한 것 같아. 구리를 빨리 구해와야겠다, 구리. 아저씨 소요 중이라니까요? 엥? 그래? 빠와 후진! 1티어 소유. 어? 그러네? 더 업그레이드를 못해? 없구나. 지금은 이게 단가봐요. 레벨 부족이거나 미구현이거나 지금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일단 뭐가 됐든 구리가 필요한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구리 위주로 뜯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리 줘요? 구리 주네. 구리. 일단 여기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부수자. 나중에 한 번에 파밍하면 되지 뭐. 스킬트리 중에 관리는 뭐냐고요? 관리 이거? 구현 안 된 거예요. 어? 횃불도 업그레이드가 되네? 폭발물, 짚라인 이런 것도 있네? 톱보다 횃불을 더 자주 쓰니까. 잠깐만요, 이 횃불 연료가 있어요? 어? 아, 오른쪽 아래에 내구도가 있구나. 오마이갓. 아껴서 써야겠네. 템 안 사라지겠지? 설마. 오, 이런 것도 떨어진다. 와, 진짜. 안 떨어지는 게 없네. 어? NO! NO! 어쩔 수 없지. 그냥 들고 갈 수 있는 거 다 들고 갑시다. 위쪽은 완전 깨끗하지? 어? 설마 저기도 올라가져요? NO! 안 되네. 혹시 짚라인 타고 막 위로 올라갈 수 있다거나. 그건 아닌데. 여기도 용접할 게 좀 있네. 아 맞다 이 안에도. 뭐야 이거. 어? 아 이거 그라인더 갖고 와야 되는구나. 뭐 대충 파밍 다 끝났으니까 돌아가자. 달려.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난 되게 나름 보람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잘 지낼 것 같아. 정말 힘들 것 같다고? 아 되게 보람 느낄 것 같은데. 어? 근데 실제로 난 지금 이걸 하면서 돈을 벌고 있잖아. 좋은데? 심지어 직접 노동이 아니라 키보드와 마우스로 건강은 실제로 하는 게 더 좋을 듯? 와 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줘? 강철 9개와 알루미늄 8개. 아... 알루미늄이 좀 얻기가 어렵지 그지? 일단 1000원을 모았으니까 그라인더를 사서 알루미늄을 파밍을... 하면 될 듯? 앵글 그라인더 티어 2짜리인데? 아 그리고 터치 라피. 됐다. 야! 와! 봤어요 방금? 앵글 그라인더 낡은 거 중고품 나파 중고품 팔았어 나한테? 와 중고 팔고 수리비 따로 받네? 이 개새
욕하지 말고. 낙픽 안 채워졌어요? 아 근데 돈이 없어요 지금. 7원밖에 없어서. 내가 어떡하냐? 아이템을 좀 팔아야 되나? E티어로 좀 업그레이드 안 되고. 아 녹당 갖고 좀 팔자. 이거 안 되겠다. 인벤토리가 너무 없어. 다 팔아. 어차피 새 출발하면 돼. 우리 지금 아이템 먹을 거 엄청 많거든. 다 팔면 얼마냐? 1800원? 팔아 그냥. 팔까? 아 좀 아까운데. 팔아. 귀찮아. 아이템 관리하기가 세상에서 제일 귀찮아. 그건 농기형만 잘할 수 있어. 상점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더 안 되네. 아 이제 슬슬 게임이 끝나간다 야. 컨텐츠가 없다. 스킬도 좀 찍고. 횃불은 10초 동안 3배 데미지를 입힙니다. 아 업그레이드를 하려면은 재료가 인벤토리에 있어야 가능해요? 아니 근데 애초에 무슨 재료가 필요한지. 아 설마 그건가? 그 재련소에서 레서피가 있는 아이템들을 일단 주워야지 그게 업그레이드가 열리나? 일단 주섬주섬 다 주워요. 곧 배가 떠납니다. 이거 보내줘야 돼요. 돈 아까워요. 200달러라고요 하루에. 연타중. 어? 어떻게 잘라 이거? 맨 아래서부터 자르면 되나? 오? 오! 마마메야! 할랄랄랄랄랄. 오, 예스, 베베. 이게 꽤 쏠쏠하구만. 좋아. 아이, 이것도 다 잘라야 되네. 뭐야, 아, 이게 톱 판정이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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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인벤토리 벌써 공간이 없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사방천지에 널려있는 이 수많은 부품들을 보라. 언제 다 담노? 아이고, 인벤토리가 계속 늘리는, 스킬을 포인트로 늘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우, 200달러 이거 꼼짝없이 내게 생겼네. 큰일 났네, 이거. 아니, 너무 아까운데? 지금 파밍 다 했는데? 어? 야! 지금 30초 남았잖아. 이거 빨리! 달려가서! 야! 야! 나 지금 차 탈 시간도 없어! 이거 빨리 가가지고 해고해야 돼, 이거! 3배 불러! 야! 8초! 7초! 에, 충분해, 충분! 잠깐만, 의자! 해고! 어! 꺼져! 불러! 아니, 아니! 됐지? 된 거지? 된 거지? 어, 됐어. 와, 쌉 가는. 오케이, 다시 가. 세베를 부르는 거야. 와! 배 크게 봐봐! 미친 거 아냐? 아, 이걸 혼자 하라고? 자, 이렇게 플레이해본 쉽 그래비아드 시뮬레이터였습니다. 시간 많으신 분들은 스팀에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플레이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잠깐 해봤는데 대형 선박은 진짜 너무 본격적이어서 나중에 정식 발매되면 그때 할게요. 아우, 야 이거 혼자서 그 저걸 다 하라고?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좀 본격적으로 빠지면은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즐길 만큼은 다 즐겼잖아요, 그죠? 네, 쉽 그래비아드 시뮬레이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